너무 웃겼던 건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 그날 그때 심장이 멈춰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들 쪽으로 올라오는 줄 알고 내심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 그래서 하늘에서 올라오진 않았는데. 안 왔는데 자기들은 이제 처음 봤으니까 네. 쭉 오니까 아 여기도 올라오나 보다 싶은 생각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손을 내밀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 상황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날리는 먼지조차도 지금 감동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의 시간이 굉장히 특별했었던 것 저는 그날 스페이스한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같아요. 엄청 울었어요, 저. 아,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맞아요. 예, 네, 그, 생각하면, 그, 제가 이제, 저도 하늘석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왼쪽 날개 쪽에 그, 고모가 앉아 계셨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저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저도요, 그 백혈병 태어나면서 예. 네. 저는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어머. 태어나면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아이가 그 고된 항암 치료를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아, 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영웅 시대에 후원금을 받아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있다라,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이, 저 지금쯤이면 괜찮을 줄 아, 그, 뭐까지 울지 마세요. 제가 아는 알았거든요. 아, 거리가 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도 제 주변 분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네. 있었다. 근데 얘기할 때그 눈물이 매번 나요. 그치? 희한한 그러니까요. 일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네. 제 글을 읽으면서 또 울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더 읽었는데 또 울고. 아,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콘서트를 끝나고 나오면서 그날 있었던 영웅시대 언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몇몇 분께 전화를 네. 해서 어디서 만나요, 언니? 그랬더니 이제 가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길래 네. 예, 겸사겸사. 근데 그 언니들 하나하나 안아주고 그 감동을 함께 좀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네. 언니 계속 울컥울컥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한 언니는 계속 울고 계시고 또두분 언니는 너무 많이 울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포옹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여운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콘서트에서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 지금도 약간 의아한 점 중에 하나기는 한데, 네. 어쨌든 임영웅 아티스트가 감동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 착함과 진정성이 왜 너무 착한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착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정성의 숲이에요. 임영웅 씨 콘서트는. 그러니까 진정성의 그 감동의 그 고리들이 계속 서로와 서로의 영향을 줘서 특별한 공간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잊어버릴 뻔했다. 같이 가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콘서트 끝나고 딱 나와서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언니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이러는 아, 거예요. 목소리가 쉬었어요? 쉬었어요. 저는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막 예. 방방 뛰고 이런 걸또 못해요 잘. 예. 근데 두 사람은 뒤에서 뭐 난리가 났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증샷도 찍고 뒤에 앉아서 뭐막 배경으로 자기들끼리 셀카도 찍고. 너무 웃겼던 건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 그날 그때 심장이 멈춰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들 쪽으로 올라오는 줄 알고 내심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까 그래서 하늘에서 올라오진 않았는데. 안 왔는데 자기들은 이제 처음 봤으니까 네. 쭉 오니까 아 여기도 올라오나 보다 싶은 생각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되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손을 내밀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빵 터졌어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게다가 그날 동선도 바꿔가지고 네, 맞아요. 휠체어석으로 한번더 돌아줬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하늘석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도 울고. 네, 맞아요. 모든 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물론 앞에 계신 우리 아티스트를 보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도 있었지만, 네. 주변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 감동을 똑같이 느끼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리번 하게 되고, 옆에 계신 분도 보게 되고, 뒤에 계신 분도 보게 되고, 건너편에 계셨던 분의 표정도 보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목이 다쉬었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공연이 원래 2시간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랬잖아. 여기는, 이분은 2시간으로는 안 돼. 본인이 아쉬워서 3시간을 넘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2시간을 놀고 나니까 이미 체력이 딸려가지고, 기진맥진하더래요, 자기는. 거기가 한계였대요, 어느 노부부가. 그러면서 아버지 부를 때막 울다가 막 뛰다가 웃다가 자기가 미친 사람 같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오는 관객을 일어세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콘서트 가면 다 일어서세요, 뭐 뛰세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일어서세요 해도 뒤에 계신 분은 특히 안 일어서 안 보이니까 안 일어서고 그냥 앉아서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스타일대로 콘서트를 보시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처음 온 사람도 일어서세요 하면 다 일어서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즐겼다고 해서 오히려 내심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안심도 되고 굉장히 왜 어깨 뽕뽕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자인 듯, 그쵸? 사람이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어깨 뽕뽕일 때도 그 얘기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를 타면서 타고 오면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 이 친구들도 똑같이 느꼈을까? 이런 느낌이 궁금했기 때문에. 근데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한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 전체적인 구성이나 짜임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할게요. 네. 영웅이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느껴졌나 그래서 보다. 그걸 느꼈나 봐요. 어머, 그래서 세상에. 너무 저는 놀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져서요. 그러길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해.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콘티나 이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짜여진 대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걸 본인들도 느낀 것이. 느꼈던 거죠. 예. 그거를 처음 본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했지만, 아, 그 정도로 진심이, 이 사람의 진심이 다른 이 사람한테도, 초짜한테도 느껴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공연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느꼈지? 근데 어떻게 그 3시간을 저희 때 3시간 20분인가 했잖아요, 네. 중커는. 어떻게 목소리가 하나도 쉬질 않아요? 이거에 놀랬었고, 그 친구들이. 그럴 만하죠. 네, 그리고 어쩜 에너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빵빵해요? 이런 표현도 했었고요. 그니까 그거 저희도 미스테리다. 나도 미스테리다. 그랬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콘서트에서 이제 그날 막 3시간 마지막 날 거의 4시간에 가까운 공연을 하니까 오신 분들이 임영웅 씨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던 건 콘서트장에서 가장 쌩쌩한 사람이 무대에 있는 맞아요, 아티스트였어요. 맞아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어떻게 저걸 만들어냈을까? 그 본인을 단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그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본인을 단련하는 고수들처럼 네, 맞아요. 네, 보고 맞아요. 있으면 예. 감탄사만 나와요. 제가 세종대왕님이 세계적으로 글을 만드신 가장 위대한 글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약간의 원망 아닌 아쉬움을 표현을 해요. 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문이 막혀보고 글문이 막혀본 경우는 임영웅 씨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미스터리.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을 쓰는 사람 전문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요번에 너무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네,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네.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지? 네, 맞아요. 근데 잘못 찾아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잘못 찾겠어요. 네, 남편분의 반응이. 저희 부부는 약간 어떤 스케줄을 서로에게 공유를 해놓으면 네. 그 시간이 끝나거나 다시 뭐 집에서 만나기 전까지 전화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둘 다. 에에. 근데 그날은 9시부터 전화를 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콘서트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근데 9시 반쯤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콘서트가 했더니 무슨 콘서트에 3시간 반 시간이냐고 이러는 거여서 지금 끝나서 그렇게 했다 예. 그랬는데 유독 임영웅 아티스트와 관련된 건 예민해요. 그래서 뭐 집에 있으면 이렇게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를 막 틀어놓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으면 자기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하지 않아?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잘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죠. 근데 제가 하나를 추정하자면 남편분이 이제 그 직장이나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시면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를 마치 아내한테 들은 걸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실걸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있던 임영웅 아티스트 물품이 쫓겨났어요. 근데 처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작년인가에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응원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갖다 버리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제가 다 싸서 제 트렁크에 박스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옮겨 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좀 지나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왜 차에 이렇게 싣고 다니냐, 도로 갖다 놔라,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싫다고, 안 갖다 놓는다고. 나와 늘 같이 붙어서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란 얘기 하지 말라고. 진짜 지금까지 제가 안 갖다 놓고 차에 싣고 다니거든요. 늘 옆에서, 함께. 뭐가 이렇게 재밌는 거죠? 이런 얘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쇠고리 같은 거를 이제 콘서트장 가면 막 주잖아요. 굿즈 네. 같은 거를. 그러면 그거를 가방에 하나씩 달아요. 몰래. 차 예. 키에도 하나 달고. 아, 그쵸.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줬어?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닉을 익숙하라고 어디 네. 사는 누구라고 늘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영광사는 네컬이라는 친구가 줬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나 그렇게 표현을 꼭 해줘요. 네. 그러면 아, 이것도 그 친구가 줬어? 새로운 게 보면은 늘 물어봐요. 근데 아까 앵커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저한테 약간 틱틱대도 어디 가면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진 예. 않아요. 예. 네. 그게 참 이상한 마법 같은 일이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좋아하는데 네.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본인도 좋다고 말하기가 아니 싫으면 노래를 왜 따라 부르냐고요. 따라 부르면서 자기가 더잘 부르지 않냐고 매번 그래요. 확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니까요. 늘 확인을 해주죠. 예. 요즘 저희 집은 두오 다이가 네. 안팎으로 저희 딸하고 저희 남편 춤까지 추시나요? 네, 저희 딸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제가 못 부르게 하거든요. 못 왜요? 한다고? 저희 남편한테 못 부르게 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부릅니다. 저 맞아요. 틀으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네, 계속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내심 또 뿜뿜해요. 그것도 기분이 네, 좋아요. 맞아요. 네. 한번 갔다 왔는데 저렇게 됐구나 싶어서 저는 엄청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을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꼬시고 있는데 네. 저희 신랑은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겠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참다, 이게 얼마나 귀한 티켓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서 되게 매몰차게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난 마누라 때문에 따라 나섰다가
괜찮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 번은 어쨌든 보게 해줘야 네. 이 사람도 요 맛을 알 텐데. 우선 나는. 티켓팅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저 요즘 왜, 제일 왜. 큰 걱정이 이거거든요. 티켓팅.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아, 오죽하면 제가 그 PC방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네. 그잘 되시는 데를 좀 찾아가 볼까 혼자서 막별 생각을 다 하는 중이에요, 요즘에. 저는 0시 몇몇 분을 모아서 아예 그냥 PC방을 하나 통대관을 해볼까?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려나? 예, 라는 그렇게 하면 생각. 되려나? 그 생각도 하고 막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부터 고민이 돼요. 상암을 못 가면 병날 것 같아요, 왠지. 아, 네. 저 진짜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해요. 예. 엄청해요. 그 이틀 동안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이틀을 다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 그러면 상암은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가고 싶으실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날 오신 지인분들도 가고 싶긴 하실 것 같아요. 그날 한번 보셨으니까. 응원봉까지 다 구매를 했거든요. 아, 그럼 가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한 친구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세요. 제가 그걸 알아서 앨범도 하나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시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티켓팅은 알아서 각자 하는 걸로 제가 그쵸. 그랬죠. 한 번은 어떻게, 처음은 네. 그렇지만, 네, 맞아요. 예. 어떻게, 그 합숙 훈련이라도 우린 좀 해야 될까요? 콘서트를 앞두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합숙 훈련하듯이, 우리도 티켓팅을 위해서 합숙 훈련을 해야 될까? 방법들이 있다면 네. 진짜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불뜻 같은데 그니까요. 아, 참, 어렵습니다. 그, 네, 맞아요. 이번에 이제 끝으로 네. 콘서트를 보신 소감이 정말 특별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약간 갱년기가 온 시기라서 그럴까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게 그니까요. 갱년기가 와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갱년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검사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갱년기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 인터뷰할 때는 이제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전혀 그런 감정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똑같은 감정이고 또 다른 분께 이 후기를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다더라 얘기만 했는데도 막 주체 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에 있었을 때 중코온 그 안에 3시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이 뭐랄까, 이거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진심을 전달해주고 했었던 그런 그냥 화합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예. 그런 느낌과 그런 따뜻함들이 전해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다가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어떤 80 넘으신 아주머니,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지막에 이제 별나사를 부르면서, 네.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다 담잖아요. 네. 저는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분이 막 주름도 많고, 얼굴도 검고, 딱 봐도, 이게 곱게 도시에서 사신 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울퉁불퉁한 그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마치 임영웅 아티스트한테 축복하듯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눈을 감고 약간 고개를 쳐드시고는 그 별나사 노래를 부르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찍고 싶었는데 차마 꺼내지는 못하고, 놀라실까 봐. 네. 꺼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감동을 받았어. 아, 이곳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는 이 공연의 그 하이라이트가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어떤 즐기고, 재미지고, 그냥 보고 싶은 아티스트를 눈에 담고 가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 평생을, 80평생을 살으시면서 저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심장을 느끼게 해줬고, 또 그런 감동을 다시 아티스트한테 자기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저 모습들을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느끼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98세 어르신으로 100세를 소망하게 했잖아요. 나가서 운동하게 하고. 맞아요. 살 희망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임영웅 아티스트 한 사람이 선택하는 결정이나 그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 영향력을 끼치는지, 네. 그걸 본인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자기 자신을 다듬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영웅 시대도 더불어서 똑같이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늘 하죠. 아, 오늘 마우카님하고 제가 이제 마우카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생각을 연초라서 좀더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상암에서 꼭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꼭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아이라인 잘 됐었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또. 근데 이 감동적인 내용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마우카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